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지난 시간에 거래, 그죠? 거래와 분개까지 했죠. 그죠? 예. 거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상품을 사고 현금을 지급하다든가 또는 뭐 외상을 하다 이 모든 게 거래입니다. 자, 오늘 거기 보시면은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50페이지. 예. 그럼 연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분개하세요 했죠. 그죠? 1번 현금 6만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여러분 연습장 가지고 있죠? 꼭 연습장 준비하세요.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산의 증가. 그 1번입니다. 그죠? 1. 현금이 들어왔죠. 예. 60만 6만 원 들어오고 영업을 개시하다. 자본금이죠. 예, 2번. 들어온 거는 차변입니다. 그죠? 나간 거는 대변.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들어오면은 차변, 나가면은 대변입니다. 상품을 현금 주고 사왔다. 상품이 들어왔죠. 현금은 나갔고. 상품은 차변. 그죠? 자산의 증가입니다. 현금 나갔죠. 3번 원가 10,000원짜리를 15,000원에 현금 받고 팔았다. 그래서 현금이 들어왔겠죠. 그죠? 상품 나갔고. 그죠? 그러면 현금은 들어왔다. 상품은 나갔다. 그죠? 현금이 얼마 들어왔죠? 15,000원 들어왔습니다. 상품 얼마짜리? 10,000원짜리죠. 25,000원 붙었죠. 매출이, 그죠? 4번. 상품 6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상품을 샀죠, 그죠? 들어왔습니다. 상품이 들어왔고. 외상 사왔죠. 외상 매입금. 이래죠. 부채 증가. 5번. 상품 3만 원을 2만 8천 원의 외상으로 팔았다. 팔았습니다. 그죠? 나갔죠? 상품이 대변. 얼마짜리죠? 3만 원짜리를.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이건 외상 매출금이죠.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2만 8천 원에 팔았죠. 손해봤잖아. 그죠? 2천 원 손해봤다. 손실. 이건 상품, 매출, 손실을 하면 됩니다. 6번 외상 매입금 중에서 2만을 현금 지급하다.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죠?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이 현금이죠. 왜 나갔죠? 외상 매입금. 외상값 갚았죠. 외상 매입금. 요거는 부채의 감소. 그죠? 부채의 감소. 7번 보험료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습니다.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죠? 보험료, 예. 아니,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이 현금 가야죠. 현금, 1,000원. 그죠? 왜 나갔느냐? 보험료, 아, 비용 발생.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이 분개를 기입한 장부를 우리는 분개장이라 이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개장. 알겠죠? 이걸 그대로 기입하는 거죠. 그죠? 예. 뭐 기입한 장부, 이 분개라 하죠. 그죠? 이걸 기입한 장부를 분개장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51쪽에 보면 약식계정이 나와 있잖아. 그죠? 이걸 이제 원장이라 하는 거거든요. 원장. 계정별로 전체를 다 해서 총계정 원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장. 그 간단하게 원장이라 해야죠. 원장. 원장인데 계정마다 모든 계정을 다 기록하니까 이걸 총계정 원장이라 해랍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니 하나하나 만들어야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계정과 뭐. 그 지금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모두 8개네. 그죠?
경검 상품 자본금. 상품 매출 손실.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그리고 상품 매출이. 이게 이제 원장이 하는 거거든요. 원장, 원장. 이게 원래는 양식이 이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양식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현금 계정이라면은 여기 이제 일자, 적요, 이제 분계장의 면수, 분면. 여기는 금액, 일자, 적요, 분면, 금액,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이제 표준식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문구점에 가보시면 이 장부가 있죠. 그죠? 그 장부를 한번 보시면 돼요. 전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장부가. 모든 장부가. 그 이걸 이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연습할 때는 요걸 다 지워버려요. 요 안 내용을. 요걸 이렇게 지워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걸 빼버리고, 이렇게. 그렇게 약식으로 일하는 거죠. 약식, 약식이라 하고, 영어로 T자죠. 그죠? 그 T자 계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식.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 우리가 연습할 때 이런 식으로 하게 합니다. 내용은 다 들어갑니다.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요 분계장을 보고, 요렇게 작성하거든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그냥 하셔도 되고, 그냥 보셔도 관계 없습니다. 왜냐면 시험에 안 나옵니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는 거는. 예, 이게 우리 이런 식으로 어떤 장부 작성의 흐름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은 아시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객관식 대비해서. 그렇죠. 전체 흐름은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아, 이래 되는구나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1번 한번 보세요. 1번은 우리가 날짜 1일 생각하셔도 되고 1일 달에 생각하셔도 되고 뭐 관계 없습니다. 현금이 지금 6만 원 있죠. 그죠. 차변이 차변이잖아요. 그죠. 현금이 차변 6만 원 있다. 그러면 현금 찾아서 여기요. 6만 원에 적습니다. 이렇게. 차변에. 여기 적을 때는 현금을 적으면 안 되겠죠, 그죠? 뭐라고? 반대편에 있는 거, 뭐죠? 자본금. 이렇게. 아셨죠? 다음에, 자본금이 대변에 있죠. 여기. 그죠? 6만 원, 그죠? 내놔 1번입니다. 계정은 뭐죠? 현금. 됐습니까? 2번은 그러면 상품이 차변에 있죠. 상품 차변에 4만 원. 4만 원. 2번. 상대 계정은 현금. 그죠. 또 현금이 대변에 4만 원 있습니다. 그죠. 현금 대변에 4만 원. 2번. 상품. 반대편까지 적어줘야 되니까. 예. 3일날. 이거는 현금이 차변에 15,000 있네요. 그죠? 여기 15,000 적어주고. 여기 계정이 두 개 있죠? 두 개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다 적는 게 아니고 제자라 이렇게 적어줍니다. 제자. 이렇게. 등등 이 말이죠. 기타 등등. 제자. 모든 계정 계좌. 그리고 또 상품이 대변에 10,000 있죠? 대변에 10,000 거죠. 이렇게. 3번 현금 이렇게 응? 네. 상품 매출 2억 5천이 있다 그죠? 예 여기 있잖아요. 5천원 3번 현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 지금 차변에 6만원 있죠? 이거 잘 6만원 적어주시고 외상 매입금 4번 외상 매입금이 대변이 있죠, 그죠? 네. 여기 왔어. 여기 6만 원. 상품. 이렇게. 5번. 외상 매출금 28,000 있습니다. 그죠? 여기 차변에 28,000. 상품.
5번. 그죠? 그 다음에 손실. 2,000 있죠. 그죠? 손실이 있죠. 2,000원. 금액은 자기 금액 적어야 됩니다. 예, 계정한 상품. 5번 됐고. 다음에는 상품이 대변에 있죠. 대변에 3만원. 두 개 할 때는 뭘 한다고 했죠? 그죠? 요거, 요거. 재잠. 이제 6일 날. 차변에 외상 매입금 2만원. 어, 요게 2만원 적어주고. 그 6번. 그죠? 현금. 적으면 되고. 다음에 요 현금이 대변에 있죠? 2만원. 6번. 외상 매입금. 그죠? 그리고 보험료 1,000원 있죠? 보험료 1,000원 현금. 그죠? 예, 7번. 이제 마지막 현금이 대변했습니다. 그죠? 여기 1,000원. 보험료. 7번. 그죠?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적어 나가죠. 그러면 이게 이제 말하면 거래가 지금 이거는 7개지만 이게 뭐 70개, 700개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계속 적어 나가는 겁니다. 1년 동안에. 거래 생길 때마다. 이게 적어준 걸, 이걸 뭐라 한다? 총계정 원장.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쭉 적어 가다가, 이제 12월 말이 됐습니다. 이제 이게 말이 되죠, 이제. 집계를 해야 되죠, 집계. 그죠? 연말에, 연말에 결산해야 되니까, 결산해야 되니까 이제 집계표를 합니다. 그 집계표가 시산표라는 겁니다. 시산표. 예. 보세요. 이걸 왜 시산표라 하거든요.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이건 합계. 이건 잔액. 차변. 이거 시산표랍니다. 시산표. 이 시산표는 집계표입니다. 말하면 집계표. 이건 연말에 집계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순서를 하겠습니다. 보세요. 현금 저거죠. 그죠? 차변 합계. 얼마죠? 7만 5천원이네. 그죠? 이렇게. 네. 적었고 대변 합계는 얼마죠? 6만 1천원. 네? 외상 매출. 차변 합계 2만 8천원. 대변은 없다, 그죠? 다음에 상품. 차변 10만원. 대변은 4만원. 외상 메이크, 그죠? 2만원. 6만원. 자본금. 6만원. 상품 매출 2. 이건 없습니다, 그죠? 없고 5천원. 3매출 손실. 2,000원. 없고. 보험료. 1,000원. 없습니다. 됐죠, 그죠? 예. 그럼 이제 합계는 차합에 되면 다 적었죠, 그죠? 잔액 적어야 되잖아요, 여기. 그죠? 뭐 여기 현금 보세요. 차합에는 7만 5천원이고, 대변이 6만 1천원입니다. 차변이 크잖아, 그죠? 여기 잔액이 남겠죠. 얼마? 14,000원. 차액 빼니까. 외상 매출금은 여기에 제로니까 2만 8천 되겠죠. 그죠? 상품은 6만원. 잔액. 외상 매입금 여기 4만원. 그죠? 자본금 6만원. 매출이 5천원. 손실 2천원. 보험료 1천원. 자, 끝났습니다. 집계표 끝났죠. 이게 집계표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합계를 내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요거 합계. 이제 계산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14,000원 하고 하니까, 10만 5천원 나오겠네. 예. 14,000원. 예. 요거 합계가 7만 5천원 하고 하니까, 22만 6천원. 예. 되고.
6만 6만 20만 6천원 10만 5천원 예, 끝났습니다. 자, 결과를 보세요. 이 총합계와 이합계가 똑같죠, 그죠? 이 잔액과 잔액이 같죠, 그죠? 이걸 가지고 맞나 틀리나 우리가 검증을 해본다 이랍니다. 검증. 여기 만약에 틀리면 어디 잘못된 거죠. 이걸 우리가, 우리는 이제 이걸 복식기장이라 하거든요. 붕괴 자체 하는 게 이제 복식입니다. 복식. 단식은 붕괴를 안 합니다. 한쪽만 생기는 게 단식이죠. 차변 또는 대변 들어오고 나간 것만 하는 게 단식이고, 돈이 들어왔다 왜 들어왔냐 그 원인까지, 나가면 나가는 원인까지 기록하는 게 복식입니다. 그럼 복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검증해 볼 수 있다, 그죠? 이걸 우리는 자기 검증 기능이라 이랍니다. 그 복식 부기는 차변 대변에 이게 동시에 다 금액이 똑같잖아, 그죠? 똑같은 금액.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항상 차변과 대변의 계정이 동시에 생긴다, 그죠? 거래의 이중성이라 그랬죠. 금액이 똑같다, 그죠? 요걸 뭐라 하죠? 대차 평균의 원리라 합니다.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장부 기장을 다 하고 나서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이 합계가 일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우리는 자기 검증 기능이라 합니다. 그럼 연말에 지표표 나왔잖아, 그죠? 이 지표표를 보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재무제표. 예. 여기서 이제 이 시산표에서 바로 우리가 하던 이제, 그죠? 이거. 작성하죠, 그죠?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걸 우리가 BS. 이걸 PL이라고 그랬죠, 그죠? 작성하는 겁니다. 작성할 때는 합계를 보는 게 아니라 잔액을 봅니다. 잔액. 예, 그럼 보세요. 현금은 자산이니까 이거 기록해야 되죠. 자산. 여기 부채와 자본. 여기 수익, 비용, 이렇게. 다시, 뭐라 했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리고 여기는 현금, 자산, 요 자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비용. 그 현금은 자산이니까 요 적어야 되겠다, 그죠? 현금 14,000원. 외상 매출금 28,000원. 그죠? 상품 6만원. 응? 외상 매입금 4만원. 자본금 6만원. 됐죠? 상품 매출 2. 5,000원. 손실. 2,000원. 보험료 1,000원. 다 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마무리 학계 보세요. 그럼 이게 수익 학계는 5,000원 생겼잖아요. 비용 학계는 3,000원이니까 우리 항상 부족한 데 적어줘야 됩니다. 2,000원 부족하다. 그죠? 이게 뭘까요? 이익이죠. 순익. 금년 단기 순익.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학계 5,000원. 네, 끝났습니다. 그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 해보세요. 이거 합계하면 얼마죠? 10만 2천 원이죠. 대변은 10만 원이죠. 10만 2천 원이고 10만 원이니까 이거 2천 부족하잖아, 그죠? 이게 뭐죠? 단기 순익. 합계 10만 2천 원. 자, 여기서도 보세요. 보니까 이 단기 순익과 이게 똑같죠, 그죠? 그죠? 이렇게 같아져야 됩니다. 단계 순이익이. 이걸 뭘 한다? 자기 검증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단기 순이익이 금년에 뭐 2천원 또는 2천억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이 순이익 2천에 대해서 내는 세금. 이게 뭐죠? 법인세. 기업에서 법인세 내야 됩니다. 최하 20% 내야죠. 20%. 예. 200원 되겠네, 그죠? 여기에 대한 세금 내고. 요 세금 내는 요 과정이 우리가 세무 해결하는 겁니다. 세무 해결. 요걸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누구죠? 그렇죠. 세무사죠. 세무사. 이걸 다 하는 사람 누굴까요? 공인 해결사. 아시겠죠? 요 부분만 전문하는 사람이 세무사를 하는 겁니다. 세금 관계. 이 세금에는 뭐 국세가 있고 뭐 지방세가 있다, 그죠? 지방자치단체 기능사는 뭐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아무튼 이겁니다.
자, 흐름이 이거다. 지금 제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보세요. 이런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이 거래를 우리가 붕괴했죠. 그게 지금 50페이지 기본 문제 4번을 가지고 이런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붕괴를 했습니다. 그죠? 요 붕괴를 기반장부 붕괴장이라 하죠. 이걸 보고 이런 원장을 작성했습니다. 원장. 그죠? 그리고 이게 맞나 틀린나 이제 직계표를 냈습니다. 시산표. 시산표에서 마지막 이걸 우리 뭐라 하죠? 결산 보고서, 재무제표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죠.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장부를 작성할 때 이게 붕괴장과 총계적 원장을 주요 불화이라 합니다. 이 두 개는 모든 것을 다 기입한다. 그래서 주요 불화하고 이게 보조부가 있겠죠. 그죠? 여기에 보조부 좀 상시하게 적은 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현금 출납장. 현금에 대해서. 이거 상품. 요 상품 들어오고 나간 거 재고장. 또 요 매입 거래만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매입장. 매출 거래 매출장. 보조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팔았다. 그건 팔았는 곳, 매출처 원장. 외상을 샀다. 샀는 곳, 매입처 원장. 뭐 이런 보조장부가 있죠. 그럼 이거 작성할 때 동시에 작성하는 겁니다. 그죠? 작성하고, 여기 와서 이제 우리가 결산 보고서 할 때, 이거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또 있잖아. 그죠? 네 개라 그랬잖아. 결산 보고서가. 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럼 요게, 요 자본 있죠? 요 자본의 변동상을 나타내는 게 자본변동표입니다. 자본변동표고, 요 현금의 변동을 나타내는 게 현금흐름표. 그래서 모두 4개입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렇게 4개. 아시죠? 예, 요 4개고. 그 이제 기본 재무제표라는 겁니다. 기본 재무제표. 이게 핵심이죠. 두 개가. 그죠? 이제 신문에 공고할 때는 이걸 공고하는 겁니다. 이걸 공고하죠. 신문에. 그러면 이 회사에 금년에 현재 이익이 얼마 생겼다. 재무 상태가 이거다. 지금 알 수 있잖아.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공고할 때는 반드시 비교 재무제표입니다. 그 작년 거하고 현금이 금년에 14,000 있는데 작년에 얼마, 이걸 비교할 수 있도록 작년에 얼마, 이것도 작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비교 재무제표라는 겁니다. 이거를 작성하죠. 그죠?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거래 발생부터 붕괴를 해서 원장에 전기를 하고 시산표를 작성하고 재무상태표 손해 작성했죠. 그죠? 이게 전부 다입니다. 해계하게. 이게 장부계장이 끝이거든요. 물론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세세한 게 있겠죠. 보조장부라든가 있지만은 이 흐름이 이게 다입니다. 다. 모든 회계학 회계원리는 이 안에 다 들어있죠. 그러면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시험에 주관식 문제가 뭐냐? 이거 작성하는 겁니다. 주로 내는 게 이거죠, 이거. 이거 작성하라 합니다. 앞에 거래를 쭉 이어주고 나서 이거 작성하라 합니다. 이거. 이거 하나가 50점짜리입니다. 보통 세 문제 나옵니다. 세 문제 나와서. 50점, 25점, 25점. 요 안 작성이 50점입니다. 50점 이런 식으로. 예. 이게 다죠, 이게. 그럼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이거 작성하라 하는 시험에 못 내겠죠, 그죠? 그럼 뭘 내느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중간에 말하면 이 사이에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가 시선표 작성했잖아, 그죠? 시선표 작성, 이 사이에 뭐가 있나 이라면은 여기에 연말에 기말에 정리할 상이 있거든. 연말에. 내가 뭐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 못 받는 게 있다든가, 뭐 보험료를 미리 준 게 있다든가, 그죠? 이자를 아직 안 받은 게 있다든가, 또 덜 준 게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결산 때 정리할 상.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금이 있으면은 지금 장부에 14,000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금고를 보니까 돈이 만 원밖에 없더라. 차이가 생길 수 있잖아. 그죠? 장부하고 실제하고. 그 왜 원인을 알아봐야 되죠. 그죠? 그걸 찾는 거. 그게 기말에 정리하는 겁니다. 또,
외상 매출금이 있으면은 이 외상 매출금 외상값이 여러 거래처 이제 외상값 있겠죠, 그죠? 그 중에 보니까 우리가 예상할 때 어느 거래처가 지금 현재 위험하더라. 좀 자금난이 그죠? 어려워가지고 지금 현재 막 부도 직전이다. 그럼 우리가 대손을 예상합니다. 돈 떼일 걸 예상해서 장부 미리 예상해 놓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우리 퇴직금 주기 위해서 또 충당해 놔야 되죠, 그죠? 또 우리 아파트, 우리 건물, 우리 빌딩을 보수하기 위해서 뭐 수선 유지비 충당금 같은 거 적립하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결산 때. 이런 상품에 대해서도, 그죠? 재고가 얼마 남았는지 확인해 봐야 되죠. 실사를 통해서. 예. 이 외상 매입금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건물 같은 이런 비품 있죠, 그죠? 이런 데 대해서는 가치 감소분을 또 장부에 기정해야 되죠. 강가, 상가. 이런 게 하는 게 결산 정리 사항입니다. 요거. 자, 우리 시험은 어린애는 요걸 내요, 요거. 요거 가지고. 대부분 다. 이 안에는 그냥 흐름 이제 아시고, 아, 요 부분 있죠. 결산, 기말이 정리할 사항. 그럼 이제 자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산에서 현해주 외상권 했잖아요.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에 대해서 우리 하나하나 할 거. 제가 입문 과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여기서 하는 겁니다. 기말 정리상에서 하는 거. 또 부채에서, 사채 관련해서, 자본에서 주식 관련, 또 수입 비용하여. 전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다룬다는 건 앞으로 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기말의 정리상 요 부분. 지금 요 흐름은 그냥 요렇다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 요 붕괴하는 건 아셔야 돼요. 붕괴. 이제 왜냐면 실무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으로 이제 부임해 가시면은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붕괴는 아셔야 되거든요. 붕괴. 차변에 들어가는 거 뭐죠?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대변 들어가는 거죠.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입 발생. 그런 걸 아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우리가 이제 요즘 모두 전산 처리돼 있어 가지고 요 붕괴만 딱 입력하면은 요런 게 자동 출력이 됩니다. 지금은. 전산화돼 있어 가지고. 근데 붕괴를 우리 넣어 줘야 되죠. 그죠? 요 붕괴장 대용을 쓰는 게 뭐라 그랬죠? 전표. 전표라는 거는 현금이 들어왔다, 요거는 입금 전표. 현금이 나갔다, 출금 전표. 현금이 들어왔다, 입금 전표. 현금이 없네, 대체 전표. 요것도 없죠? 대체 전표. 현금 나갔다, 출금 전표. 현금 나갔다, 출금 전표. 작성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모든 거래는 우리가 일단 붕괴를 하고, 이 붕괴를 보고 이런 장부의 기장을 하고 연말에 와서 집계표를 내고 거기에 따르는 결산 보고서 작성 요 과정이다. 아시겠죠? 그죠? 흐름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계략적인 그죠? 예, 전체 흐름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아, 흐름은 이래 된다. 이제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은 아, 전체 흐름은 아셔야 되잖아. 그죠? 예, 아시고 요 부분에서 우리가 또 주된 게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 기말 정리 사항에서 여기서 나오는데, 그걸 이제 어떤 기말에 정리할 때 뭐 보험료 미리 좋은 걸 갖다가, 미리 좋은 거는 아직 날짜가 안 지났으니까 내년을 넘겨줘야 되죠. 그죠? 미리 좋은 거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선급 보험료 같은 거. 그런 걸 조금 더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공부할 게 뭔지를. 예, 그래서 제가 자산에서 공부할 게 뭐라 그랬죠? 현, 예, 주, 외상권, 기타. 부채에서는 사채. 자본에서는 주식, 수입 비용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안 들으신 분 있으면 그 입문 과정 그걸 한 번 더 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요 또 흐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